광양에서 복분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토종 우량종을 육성해서 옮겨 심고 재배한 것입니다. 태풍 네파탁의 북상에 대비해 시군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돼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이 요구됩니다. 여수에 이어 완도 앞바다에서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적조 예찰과 새로 개발한 적조 방제 물질 투입 시연, 가두리 양식장 이동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 회장에 들어설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